효소성의 장조림.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새송이는 저혈압이나 알레르기 억제작용 등 민간요법 효능이 탁월합니다. 새송이는 원래 느타리버섯의 한 종류인데 새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 더 많이 사랑받는 버섯이 되었지요. 몸에 좋은 새송이를 맛있게 즐기세요. 재료는 새송이 300g, 쇠고기 50g, 소스 재료는 물 1컵, 맛간장 150cc, 갓수부시 30g, 멸치 10g이 필요합니다. 재료 준비하기. 새송이는 사방 3cm, 두께 0.7cm 정도로 얇게 썰고, 쇠고기는 다짐육으로 준비하세요. 육수 만들기. 냄비에 멸치를 볶다가 물 1컵을 넣어 끓이고, 끓으면 5분 후에 갓수부시를 넣어 걸러주세요. 소스 만들기. 육수에 맛간장을 넣어주세요. 조리기. 소스에 새송이를 넣어 끓이고,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에서 20분 정도 졸여주세요.